미국과 중국이 서로서로 상대국 기업의 기술 첨단 기업 흡수 합병에 반대하면서 전 세계 관련 시장이 얼어붙을 정도인데요. 최근 사태를 보면 미국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이 클라우드 기반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업체 파이브나인을 147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인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줌이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창업자인 에릭 위안이 중국 출신이라는 점이 이유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달 21일 미 CNBC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줌의 파이브나인 인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이브나인과 같은 통신 관련 업체가 M&A를 진행하려면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이 필수적인데요. 이에 미 법무부는 FCC에 이 사안을 부처간 위원회인 팀텔레콤의 회부에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팀텔레콤은 법무장관이 의장으로 있는 위원회죠. 지난달 27일 미국 언론 테크타겟은 전임 팀텔레콤 의장인 리처드 소필드 빈슨 앤 엘킨스 파트너의 말을 인용해 팀텔레콤은 해당 인수권의 취약성, 결과와 위협 등뿐 아니라 거래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줌과 중국의 관계가 논란을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해 4월에는 캐나다 보안업체 시티즌랩이 줌은 실질적 개발이 중국 법인에서 이뤄지며 보안 관련 암호화키 관리 서버도 중국에 있다는 폭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미국 브루클린 연방검찰이 중국 반체제 인사의 개인정보를 정부에 공유하고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는 화상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줌의 중국 임원을 기소하기도 했었죠. 줌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 기업이지만 설립자이자 CEO인 에릭 위안은 중국 태생의 미국 시민입니다. 또 줌의 상당수 엔지니어가 중국 출신이고 홍콩 거물 리카싱이 대주주라는 점 때문에 중국과의 관련성에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왔는데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줌은 중국 기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FCC 조사회에도 줌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검찰청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몸값을 크게 올렸던 줌. 올해 두 번째로 큰 기술업체 간 빅딜로 꼽히며 관심을 끌어온 줌의 첫 100억 달러대 인수 계획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요도튜브였습니다.